이렇게 바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 부인이에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소떡심이에요. 자, 요거는 삶아져서 나온 소떡심을 구입했어요. 자, 소떡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사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무쳐 드세요. 자, 맛깔난 소떡심 맛깔나게 무쳐 볼게요. 시작해요. 자, 끓는 물에다가 그리고 자, 소주 조금 부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자, 이렇게 삶았어요. 이제 물에 한번 헹궈서 잘 먹기 좋게 잘라서 무치면 끝이죠. 자, 요 양념을 이제 만들 건데요.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넣어주고 올리고당 조금 넣어주고 설탕, 깨부순이, 마늘 넣고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고춧가루를 볶아줬기 때문에 뭉쳐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간이 잘 스미면서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묻혀줬거든요. 간을 보셔서 간이 좀 안 됐다 싶으면 간장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소떡찜 무침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취향껏 양념해서 무쳐서 드셔보세요. 쫀득쫀득 쫄깃쫄깃 매콤. 고추기름은 고춧가루 볶아서 해서 불맛까지 나요. 잠생이 부인이었어요. 자, 담아볼게요. 자, 요래요래 접시에다가